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에게 마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. 마지막까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뭐 1년에 4번 정도 진행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수급들은 코스피 대형주와 선물 쪽의 수급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만기일에 접어들면서 지금 코스피가 2700선을 좀 회복을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2700선을 좀 돌파했다라는 점을 좀 의미 있게 본다라면 23년 8월 달 그리고 23년 12월 달에 고점을 좀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량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에 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던 한국 증시가 상당히 유의미한 매물대를 좀 돌파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이런 매기세가 오늘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쏠려 있다라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 그동안에 좀 강세로 보였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과 더불어서 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 하락이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지만 중소형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코스닥 하락 개수가 1000개 가까이 좀 나오면서 중소형 주들의 흐름들은 약한 모습입니다.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다소 좀 아쉬운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과 옵션 수급들을 감안해 봤을 때 만기일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들은 코스닥도 좀 코스피와 좀 동조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이 좀 지지로 바뀌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좀 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동평균선상의 5일선을 좀 지지해주고 870선에 대한 지지대는 좀 강력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하루만을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좀 시장은 좀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분기 이제 결산 실적들이 나기 시작하고 감사 보고서 제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.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이 되는 기업이나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고 계신다라면 시장에서 저점에서 좀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눌림목자리를 이용해서 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좀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가 안정적으로 제출되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신다면 좋은 전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고 기회를 주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희도 잘 대응하면서 수익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